여러분 안녕하세요. 한국 약선차 협회 권배평입니다. 오늘은 치유 농장에서 지난 가을 수확한 대추를 이렇게 말린 대추를 자르고 있습니다. 대추를 잘라서 쌍화차를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대추를 자르면 거기에 씨가 보이시죠? 이 씨도 같이 사용을 하면 아주 맛있는 쌍화차를 만들 수 있습니다. 대추는 빨갛다 그래서 홍조라고도 합니다. 그리고 본초학에서는 대조라고 합니다. 맛은 달고 그 다음에 약간 씹으면 쓴맛도 섞여져 있습니다. 그리고 색은 이렇게 잘 익은 대추를 말리면 빨간색이 보이죠. 이 빨간색이 심장에 귀경을 해서 심장에 도움을 많이 줍니다. 그리고 누런 속살은 비위를 튼튼하게 하는 효능이 있습니다.